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군기의 상징이자 군기강의 초석 헌병대대. 실전보다 더 실전같은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떤 도발에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낸다는 각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며 체력과 실력을 키우는 용사들. 적과 싸우는 반드시 승리하는 천왕족 상승 5사단의 힘으로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차돌처럼 강인한 전사의 길을 간다. 육군 5사단 헌병대대가 그곳에 있다. 봄기운이 만연한 5월. 봄날의 한가함을 느낄 사이도 없이 아침부터 훈련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한치의 틈도 허용할 것 같지 않은 검은 복장의 주인공들은 육군 5사단 헌병대대 특수임무 대원들. 오늘은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작전 준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헬기 레펠 훈련이 계획돼 있다. 늘 하던 대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대원들. 오늘 뭐 레펠 훈련이나 이런 조금 고강도 훈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뭐 긴장되거나 하진 않으세요? 아, 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언제나 준비했던 훈련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도 뭐 훈련만큼 열심히 한다면은 아무 문제나 뭐 부상 없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원래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천왕족 상승 5사단의 힘으로 좀 더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오를 임하고 있습니다. 최고조의 긴장감이 도사리는 작전 현장. 중심을 잡고 신속 정확히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한 팀워크가 필수다. 헬스로프 훈련 위에 헬기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적 작부대나 혹은 부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제압하기 위해 옥상으로 패스로프로 침투하는 훈련하러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으로 상황에 익숙한 대원들이지만 헬기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공유한다. 여기서는 마스터 지시에 따라서 간다. 우리가 보통 45피트 할 거예요. 네. 45피트 하고 마스터 포함해 전부 9명이 탔다가 총 3소트를 하고. 네. 떨어져서 옥상 아들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다른 날보다 바람이 세서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를 위한 대테러 진압과 요인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 특수 임무. 헬기 레펠은 테러 진압을 할 때 필요한 침투 기술의 하나다. 드디어 헬기에 오르는 대원들.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상공에서의 하강으로 공포를 이기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오늘 훈련의 목표다. 지상 훈련과 모형탑 훈련 등을 통해 자신감을 키운 대원들. 헬기가 서서히 공중으로 떠오르자 훈련장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11m 상공 도착. 대원들이 하강을 시작한다. 유사시 최단시간 내 작전지역에 투입돼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원들.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악조건의 날씨에서도 훈련은 멈추지 않는다. 바람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훈련을 완수하는데. 안에서 보면 되게 낮아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되게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스터가 통제하는 대로 잘 따르고 안전하게 마치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공포를 이겨내고 훈련 목표를 완수한 대원들. 강한 의지와 자신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오늘 유독 바람이 심한데 그래도 많이 훈련한 만큼 안전하게 끝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선 헌병 특임대는 상시 대테러 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질 없는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통해서 선한 전투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천하무적으로 이름을 떨친 육군 제5보병사단. 예전의 명성을 이어가며 통일의 열수 역할을 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 그 중심에 헌병대대가 있다. 네, 저희 5사단 헌병대대는 사단의 전통인 천하무적 상승 5사단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평시부터 대테러, 기동타격, 각종 수사지원과 헌병지원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 전장병이 합심해서 정한 13부대 신조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사단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행복한 사단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자, 주목! 주목! 자, 현재 상황은 훈련 상황으로 군무이탈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군대는 초성리 검문소를 점령해서 용의 차량을 검문검색 실시하여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 헌병대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군내 질서 유지와 군기 확립. 헌병을 군대 기강의 초석이라 하는 이유도 군 사법경찰의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그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동안 차량을 약 3에서 5분 정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A형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민간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사고가 바리케이트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분들과 함께 작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이탈 인원을 효율적으로 검문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바리게이트를 설치한다. 1차와 3차 바리게이트의 역할은 차량 통행을 막는 것이고, 2차 바리게이트에서 검문병이 검문 검색을 실시하게 된다. 저희가 S차 형태로 최초 1차 차단선부터 2차, 3차 나눠서 구간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최초 1차에서는 차량을 유도를 하고 2차에서는 검문, 3차에서는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한 바리게이트 설치 후 검문 검색이 시작된다. 더 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이탈 인원을 검문하는 긴장의 시간. 그런데 뒤쪽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용사가 있다. 저희는 지금 검문병을 업무하는 역할로서 검문병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해가지고 검문병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전방관측 용의차량 식별되는지? 현재 용의차량 유사되고 경차돼 있으며, 지금 용의차량이 어떻게 발견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현재 전방관측조가 식별을 했고 현재 검문소로 접근 중인 상황이겠습니다. 드디어 용의차량 발견. 검문병들이 신속하게 바리게이트를 차단한다. 용의자와 곧 대면하는 상황. 긴장감이 감도는데. 한 마리 까치겨. 막다른 상황에 몰린 용의자가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자칫하다가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상황실 여기는 초소장. 현재 용의자 검거 보고 바람 이상. 공명정대한 임무 수행으로 군대의 기강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헌병의 모습을 확인한 시간. 예, 오늘 일단 훈련은 도로상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는데 우선은 다치지 않고 설치를 해서 일단은 잘한 것 같고, 용의자 검거도 실수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만있어! 아무 소리 내지 마! 한 마리! 가만있어! 헌병 특수임무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테러 진압. 지상 침투 인원인 돌격조와 건물 옥상에서 침투하는 레펠조의 호흡이 성공적인 테러 진압의 관건이다. 그리고 반대편 건물에서 저격수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저격 준비를 하는데, 이번 건물 작전은 대테러 상황 발생 시 헌병 특임대가 신속하게 출동하여 테러범을 제압 및 인질 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인질범을 진압하라. 임무가 시작됐다. 인질범이 있는 곳을 향해 건물 내부로 접근하는 돌격조. 그동안 반복 훈련을 하며 작전 수행에서 필수인 팀원 간 호흡도 완벽히 갖춘 상태. 이때 옥상의 레펠조와 저격수도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에 돌입한다. 정확히, 정확히 여기는 부엉이. 현재 적이며 인상착이 검은색 핏모자를 쓰고 있고,
키는 약 180cm 부위. 인질범의 정보는 모두 파악되었다. 남 곳은 인질의 안전과 인질범 제압. 고도의 집중력 속에서 빛난 완벽한 골. 실전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헌병 특수임무대의 능력과 자긍심을 훈련을 통해 보여주었다. 평소 하던 훈련대로 인원들이 잘 진행해줘서 훈련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으로 실시하였으며 돌격조와 레펠조가 원활하게 임무 수행해줘 상당히 만족합니다. 강한 군대, 만족스러운 병원 생활을 위해 육군 5사단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저희 부대 내에 편의시설 이용 시에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시설물 정리가 잘 안 되거나 예를 들어 불이 켜져 있는 등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원이 보고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은 용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분리수거 가능 물품이나 불가능한 그 물품 목록을 만들어서 좀 게시해서 원활하게 분리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직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전역병, 전역을 앞둔 전역병. 부대 운영 눈높이를 용사들과 맞추고 이들의 고충을 공감해 병영 생활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인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열쇠창조발전소는 사단장님 아이디어로 각 부대의 용사들이 생각과 의견, 재능을 군 발전과 선진병영문화 형성에 반영하고 용사들이 주인정신, 팔로우십을 통해서 창조경영, 참여병영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발 예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활성화가 좀 잘 안 되어서 그 이제 다른 분들이 두발 정리를 할 때 이발병들한테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사단 인원이라면 계급에 상관없이 의견과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예약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 그 병장님이나 상병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한 시간에 와서 이발하면 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병 입장에서 그런 의견 개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사실 저희 부대 열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원들 전부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 부담 그 아래 계급도 부담 없이 의견을 개진하게 그 선임분들도 다들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눈치가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넷째 둘째 주 넷째 주 혹시 희망하시는 분 거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사 개개인의 창의력들이 모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투력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사들의 시선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고쳤을 때 그 고침의 그 방향이 확실히 저희 쪽이나 간부님들 쪽이나 부대 개선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 중에 도움 많이 받아서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열쇠창조발전소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는 부대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연도 있었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입대한 전향원 상병. 동료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고향에 계신 조부모님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힘든 전우들을 위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335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거기에서 제가 지원하게 되는데 더 힘든 전우들이 있어서 제가 비선되었습니다. 근데 비선되었음에도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대회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님들께서 335 이제 저를 위해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드린 정성에 감동받은 전향원 상병의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손편지를 부대로 보내왔다. 동료들 간 서로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이 전우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대에 온 게 정말 행운이구나 생각했고, 이제 군 생활도 되게 이제 남은 군 생활 더 열심히 할 계획이 됐고, 또한 이제 나 전장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받은 것을 이제 다른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과가 끝나고 바삐 이동하는 용사. 아, 지금 밴드 동아리 가고 있습니다. 아, 손에 드신 거는 드럼스틱이랑 악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뭐 드럼 동아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밴드 동아리 연습실. 부대에서는 병역 문화 혁신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 있는 군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취미를 즐기며 신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인데, 부대원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외부 강사로 정기적으로 찾아와 부대원들의 악기 연주 실력을 키워주고 있다. 우리 강사들 잘 따라하나요? 아, 네네, 잘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이제 부대에 와가지고 가시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색다르실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되게 좀 색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군인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뜻깊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작은 무기예요, 얘가. X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하이햇이라는 심벌즈예요, 심벌즈. 됐나요? 악기를 다룰 줄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간단한 연주를 할 만큼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제 병력들 개인 연습 시간이나 체력 단련을 하고 남는 시간에 짬내서 혼자 연습도 하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와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금방 늘어. 이런 밴드 동아리가 군 생활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제가 드럼을 선택한 게 좀 막 치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치면은 스트레스도 좀 날아가는 것 같고, 박자도 맞추다 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용사들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군 생활이라는 개념을 넘어 대외 활동으로까지 이어진다. 밴드 동아리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하며 흥겨운 연주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부대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했는데, 1번 줄만 남으세요. 병사들이 이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잠깐 배워서 군생활 안에서 뭔가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회 나갔을 때 처음 수업 시작하고 이제 그 병사가 뭐 병장이 달고 이제 전역할 때쯤 되면은 기타 처음 치던 친구가 이제 웬만한 곡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군대 와서 뭐 우리 병사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서 좀 이런 음악 활동이 군생활 안에서 또 뭐 특별히 뭐 아주 좋죠. 저희가 뭐 각종 뭐 군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문 열차 등등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같이 자기 파트도 맞춰서 하죠. 그리고 뭐 밴드 구성으로 공연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군생활 안에서 좀 팍팍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오사다 헌병대대는 구기 종목뿐만 아니라 밴드, 일본어, 자격증 동아리, 그리고 독서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사들의 이제 재능을 통해서 조금 더 상호간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병들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시는 모습이 되게 좋던데. 아,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용사들이랑 이제 악기를 통해서 교감도 할 수도 있고, 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같이 처음부터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많이 느끼고 조금 더 교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끈끈한 전우회를 만들어주는 병영 혁신 프로그램 중에는 전역식도 있다. 다 함께 모여 전역하는 용사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리. 후임병들은 전역하는 선임병을 위해 편지를 준비했는데, 수송부의 마스코트 병장 김진영입니다. 박대건 병장님의 맞대입으로서 함께했던 시간이 길었기에 떠나보내기 아쉬운 게 제 마음입니다. 어느덧 벌써 2017년 5월 10일
저녁 날이 왔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하나하나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간부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작은 소통이 큰 울림이 되는 순간이다. 저녁식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남은 용사들에게 성실한 군복무를 통해 명예로운 전역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데, 정말 좋은 부대에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군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행복했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역방 행사를 통해 되게 많은 추억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전 부대원들이 저를 이제 축하를 해줘서 되게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이 될 오늘의 주인공, 5사단 헌병대대의 자부심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군기강의 추석, 각이 살아있는 헌병, 찬란한 이름은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 특히 대테러 최전선에서 절도 있고 강인한 모습으로 상징되는 헌병 특수임무대는 매일매일 땀 흘리는 훈련의 연속이다. 특수임무 중 하나가 강인한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공무들과 크라브마가를 통해서 강인한 체력과 심신을 단련해서 항상 원활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이런 특공무술과 크라브마가를 매일같이 수달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 상대에게 치명적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격투술인 이스라엘 전투 무술 크라브마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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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버려! 칼 버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들어! 문들어! 문들어! 끊임없는 단련으로 굳건한 군인 정신의 표상이 되고 있는. 저희 헌병 특수임무대원들은 전부 다 무술 유단자로서 대테러 초동조치 때 현재 실제 작전에 투입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신 단련이나 강인한 체력 단련을 요구되기 때문에 특공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저 크라브마가도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크라브마가는 저희 5사단에서 현재 헌병부대 최초로 크라브마가를 도입해서 현재 수련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5사단 헌병대대. 그 용맹함 앞에 적은 반드시 무릎 꿇을 것이다. 천하부장 상승 5사단! 내가 바로 5사단! 막강한 실력과 강인한 의지, 대테러 최전선, 문제는 없다. 뜨거운 청춘, 찬란한 그 순간을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바치리라. 명예로운 헌병대대의 이름은 내일도 빛날 것이다. 강한 전투력은 어디서 오는가?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칼을 든 용사들. 더 맛있고 더 영양 많은 메뉴를 개발하라. 뜨거운 열정,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최고의 레시피 주인공은 누굴까? 다음 주 3군단 군 급식 요리 경연대회 현장을 공개한다.